안녕하세요. 집들이TV 김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중동의 신축 분양 현장이고요. 여기는 전세대가 오피스텔로 나와 있습니다. 15층 건물에 70세대로 나와 있고요. 이 주변 같은 경우는 신중동역 도보 10분 거리 가능하고요. 백화점, 학교, 초중고, 대형마트 모든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어서요. 생활하기에 엄청 편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주차 같은 경우는 지상부터 지하 3층까지 80대를 댈 수 있어서 100% 이상까지 주차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실부터 보실까요? 전실 공간입니다. 전실 공간 일단 일반 소등 스위치 있고요. 띄움 시공 되어 있고 폴리 타일 유광도 되어 있고요. 키큰장 설치되어 있어서 3개 충분히 신발 수납 가능하시고요. 여기 좋은 점은 마밤. 자, 자동입니다. 자동이어서 내가 굳이 열 필요 없이 자동문을 열고 닫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거실입니다. 자, 옵션부터 확인할게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공기순환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 6인용 소파를 들어가도 충분하게 공간이 나오고요. 맞은편은 광폭 타일로 해서 디자인을 인테리어를 좀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인이 앉아도 TV를 보면서 거리감 있게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쪽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 이렇게 퍼팅 연습이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시죠. 주방입니다. 주방은 일단 D자형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옵션으로는 인덕션 3구가 있고요. 이쪽 보시면 식기세척기, 디스포크 냉장고는 무료 옵션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대형 싱크볼 설치되어 있고요. 전자레인지와 밥솥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같은 경우도 수납 공간이 엄청 많아요. 여기 장점 같은 경우는 안쪽까지, 수납 공간은 안쪽까지 활용을 많이 해서요. 여성분들이 뭐 식기나 뭐 이런 자질구리함, 이런 도구들을 놓을 수 있게끔 많이 신경을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안방 가시겠습니다. 안방입니다. 안방 옵션은 시스템 에어컨 일단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부부 침실 킹 사이즈 놔도 충분하게 자 여유 공간을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요. 여성분들은 화장대 이쪽에 놓으시고 이쁘게 화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도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좋고 추가적으로 환기를 시킬 때 엄청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욕실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 수납 공간으로는 미러 슬라이딩 도어 설치되어 있고요. 젠더에 설치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수납 공간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변기와 세면대, 수전까지 여기서도 샤워해도 충분하게 넓은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뭐 내 거실에서 누가 쓰고 있다 안방에서 안방 부부 욕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동하시죠. 짜잔. 지금 팀장님은 반대문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필요성에 따라서 2룸이 될 수도 있고 3룸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3룸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벽을 처리해서 방 2개, 3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고 크기는 작지 않은 크기여서 뭐 침대, 여기 컴퓨터 뭐 가벽을 쳤다고 하더라도 반대편도 충분히 뭐 침대 놓을 수 있는 공간, 책상 놓을 수 있는 공간 다 가능하고요. 안쪽으로 보시면 다용도실 있습니다. 다용도실 공간 같은 경우도 좁지 않아서 세탁기, 건조기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높이 자, 폭 되고요. 자, 다음으로 이동해 볼까요? 메인 욕실입니다. 제가 앉아있는 이유는 여기 공간이 엄청 넓어서 활용도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젠다에 시공되어 있고요. 자, 미러 슬라이딩 도어 설치되어 있고 세면대 설치되어 있고 욕조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샤워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애기들이 물놀이 하기에도 물 받아서 충분히 놀 수 있는 공간 되고 내가 오늘 많이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신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영상은 중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현장이고요. 여기 타입은 5가지 타입이 있어서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타입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인프라가 구축되어서 생활권이 엄청 편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의사항은 오른쪽에 번호 연락 주시면 되고
댓글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